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83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골목 상인들을 위해 내년에 약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도에 최영진 기자입니다. 수원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종민 씨. 지난해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가게를 접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수 있었고 그나마 손님 맞이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이번 그 기회를 인해 가지고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매출도 좀 늘어나고.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은 지난해에만 83만여 명.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창업 5년도 안 돼 폐업하는 상황입니다. 골목 상가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내년에 약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창업과 영업, 폐업 재기 등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위기 상권에 대해선 긴급 경영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는 전담 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할 계획. 이 밖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 상권 살리기에 힘쓸 예정입니다. 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산을 금년도 대비 319억이 증액된 82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도내 골목 상권들을 이어줄 상인공동체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최용진입니다.